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마키타 전동공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납땜 인두를 소개하고 19V 노트북용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서 유선 납땜 인두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5.5mm 파워잭을 장착하는 개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코 복제품인 이 T12 납땜 인두의 히터 팁은 보다시피 인두 팁과 히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세라믹 히터에서 발생한 열을 직접 인두 팁으로 전달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며 정품뿐만 아니라 복제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납땜 인두입니다. T12 무선 납땜 인두 세트는 마키타 전동공구 배터리와 결합하여 세라믹 히터의 온도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일체형 히터 팁을 사용하는 전용 핸들과 납땜 인두 거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라믹 히터의 저항을 적정해보면 8오음으로 24V 허용 최대 전압에서 72W의 열출력이 가능하며 배터리 전압 20V에서는 50W로 작동되고 허용 최저 전압 12V에서는 18W로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12 히터 팁은 핫코어 복제품이긴 하지만 그 성능과 편리함은 정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팁의 형상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히터 팁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터 팁과 핸들을 결합하는 방법은 핸들의 앞부분 너트를 풀어내고 히터 팁을 끝까지 밀어넣어 삽입한 다음 너트를 체결하면 됩니다. 컨트롤러에 배터리를 결합하고 전원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키면 LED에 에러가 표시되는데 핸들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케이블의 접속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표시되는 에러이므로 케이블 커넥터를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사전에 설정해둔 온도까지 자동으로 히터를 가열한 다음 설정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가 됩니다. 온도 조정 노브를 천천히 돌리면 한 클릭에 1도씩 변경되며 빠르게 돌리면 한 클릭에 5도씩 변경되므로 납땜 인두의 온도 설정을 간단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정 노브를 한번 눌러주면 컨트롤러는 슬립 모드로 전환되며 핸들을 움직이거나 조정 노브를 다시 눌러주면 히팅 모드로 복귀되므로 납땜 작업 중 배터리 소모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정 노브를 두 번 연속으로 누르면 터보 모드로 전환되어 현재 설정 온도에서 50도 증가된 온도로 변경되므로 급하게 온도를 높여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보 모드가 작동해서 온도가 변경되는 동안 LED의 소수점이 깜빡이면서 터보 모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온도 변경이 완료되면 소수점이 사라지고 조정 노브를 다시 누르면 원래의 설정 온도로 복귀되어
즉각적인 온도 변경 및 복귀가 가능합니다. 조정 노블 눌려서 좌측으로 돌리면 분단위로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우측으로 돌리면 슬립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대신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여 납땜 인두의 작동 중에 전류 및 전압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최대 전압 24V에서 전원이 온 되었을 때 2.8A를 흘려서 빠르게 히터를 가열하고 설정 온도가 되면 전류량을 제어해서 인두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노블 눌러 슬립 모드에 들어가면 컨트롤러의 작동 전류는 0.03A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원을 소프트 오프 한 것과 동일하며 0.03A 전류는 전원 스위치의 LED 점등에 소모되는 전류입니다. 슬립 모드에서 조정 노블 길게 누르면 소프트 오프 상태로 되지만 슬립 모드와 동일하게 히터의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허용 최저 전압 12V에서 최대 가열 가능한 온도를 확인해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최대 455도까지는 가열이 가능합니다. 72 납땜 인두의 컨트롤러 케이스를 분해하여 내부 구조를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면 패널에 부착된 일체형 제어회로 PCB의 모든 기능이 들어있으며 배터리 또는 전용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무선과 유선 형태의 컨트롤러가 되는 것이므로 19V 노트북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겠습니다. 케이스 뒷면에 용도 미상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5.5mm 파워 잭을 설치하려고 하니 크기가 맞지 않아서 3D 프린터로 간단하게 출력한 브라켓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잭의 연결 배선을 납땜하고 열수축 튜브로 마감합니다. 보정용 브라켓을 케이스에 부착할 위치를 정하고 보정나사의 위치를 마킹한 다음 2mm 드릴로 나사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배선 작업한 파워 잭을 브라켓과 결합하고 너트로 고정합니다. 파워 잭에 연결된 배선을 배터리 소켓과 납땜하여 연결합니다. 분해하였던 케이스에 파워 잭을 포함하여 다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 완료된 컨트롤러 파워 잭에 19V 노트북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없이 파워 서플라이만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컨트롤러 하부의 금속 소켓 접속부가 노출되고 기구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고정용 브라켓을 3D 프린터하여 컨트롤러 하부에 장착해 줍니다. 냉간 상태에서 납땜 인두의 가열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V 파워 서플라이 사용 시 약 12초가 소요되며 비교를 위해서 20V 전동공구 배터리를 장착해서 가열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 가열 시간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